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입혀는 세상 분향청약을 생각하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해당 아파트는 2023년 9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고요. 이제 동탄에 남은 아파트 중에 가장 동탄 호수공원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지고요. 74타입, 84, 95, 115타입으로 총 1227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8가지를 알아볼게요.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인 단지인데요. 올 9월달에 이제 분양을 하고 내년에 바로 분양 대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실입주를 하셔야 하는 주택입니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입혀는 세상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동시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지는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이고 입주와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가입하셔야 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고 입주와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시고 입주자 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거주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볼 건데요.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분양 청약 시에 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어놔야 될까요? 화성시 경기도 기준 그냥 400만 원 넣어놓으시고요. 서울시 1000만 원, 인천시 700만 원 넣어놓으시면 9호 타입과 115 타입, 뭐로 할지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